지금 방이 너무 좀 지저분해서 방좀 치우려고 물건들을 책상 위에다가 다 올려놨어요. 너 자동차 아니야? 나도 낚였다. 우리 집에 비슷한 체크 수단이 두 개인데 하나는 완전 자동, 이거 하나 완전 자동이거든. 나도 와서 누르려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. 이야, 근데 순찰이도 너무 자동같이 생겼어. 그치? 아니야, 우리 또 먹으러 간대. 근데 너희 거기서 우리 앞에 숨을 쉬며 너인 거 봐.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빵 야, 어디 가는 줄 알고 많이 들어. 언니들은 뭐 시킨 거야?
이케드 생팔촌에 가서 도록이랑 책을 샀어요. 원래 도록만 살라 그랬는데 도록이 2만원이고 니키즈 생팔증이고 책이 15,000원인가? 그랬는데 이게 컬렉션으로 되어 있어서 3만원에 파는 걸 25,000원에 파는 거예요. 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샀어요 이건. 그리고 2만원 이상 구매했기 때문에 거기서 메모지도 주시더라고요. 지금 이거 처음 보는데 색은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있었어요. 근데 저는 노란색이 더 좋아서 노란색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무지 노트네요.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엽서도 하나 샀어요. 이거는 나나파워라는 작품이에요. 근데 뭔가 요즘에 제가 많이 파워가 필요한 힘이 필요해서 이걸 샀어요. 제가 다음 주쯤에 방을 옮기는데 제 방이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잘 수 있는 방을 옮겨요. 근데 이제 그 방에는 베란다가 있어서 베란다에다가 이제 제 서랍장이랑 넣고 그 다음에 혹시 제가 여유가 된다면 빈백을 놓고 그 옆에 엽서를 놓아서 좀 꾸며볼까 생각해서 나노파워라는 엽서를 하나 샀는데 색감이 되게 강렬하고 뭔가 이거 보자마자 정말 아 내가 파워가 생기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나파워를 사게 됐어요. 계단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. 선관에서 둘 해동됐네. 이것도 이제 점점 조금 지나면 먹기 힘들겠어요. 이렇게 과일 물 안에서 지난번 먹을 때 아주 딱 먹기 좋더만. 야들야들한 게. 물? 아유, 왜 말랐냐? 맞았네.
같이 나눠 먹자고 그래. 힘겨서는 안 먹고 노른자 먼저 먹고 노른자 먹으면 힘겨서 안 먹고 마지막에 너무 꼭 호수까지 안 가도 저쪽 동네도 한번